내가 이혼하게 했다. 아... 아이도 갖게 했다 내가. 아... 이 혼인관계를 아예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 그냥 혼인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거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회장님이 이혼하시면서 진짜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그렇죠. 재산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몇조 원대 재산 분할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윤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사키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그러게요 놀러가고 싶어요. 이런 날 진짜 일하기 싫은데 진짜. 이렇게 좋은 날이 일하기 좋은 날 놀기 좋은 날 연애하기도 좋은 날 이혼하기 좋은 날 이혼하기도 좋은 날 며칠 전에 우리 SK 그 최태원 의장과 노소영 관장님의 예, 예. 이혼 사건 판결이 났어요. 항소심 판결이.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통상인 경우하고 다른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 사건 이슈가 참 많이 됐죠. 뭐 세계의 이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면서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자그만치 1조 3,808억 원. 와. 위자료도 20억 원 이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역대 아마 이혼 소송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재산 분할 관련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는 이 세계 이혼으로 불리는 SK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의미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지금 항소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렇죠, 인정이 됐는데 그렇죠. 1심 결과는 어땠어요?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완성해 올 만한 그렇죠. 정도였는데 1심에서는 재산 분할 액수가 아주 너무 적어요. 지금 2심을 항소심에 비해서는 665억 원. 아, 물론 일반인 적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항소심 금액과 비교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다음에 위자료도 1억 원. 1억 원. 위자료도 2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1심하고 항소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 SK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던 SK 주식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아. 이거에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최태원 의장의 특유재산이다 그렇죠. 근데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니다 거기도 이게 노관장이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65대 35 요 비율이었던 것 같은데 기여도가 35% 정도 인정이 돼서 이 자그마치 1조 3,808억 원이라는 게 인정이 된 건데요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 노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비자금 그렇죠 이 비자금이 그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였던 최종현 회장 에게 흘러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가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에 매수한 SK텔레콤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봤고요. 그 가치가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 이렇게 봐서 이에 그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는 노관장이 오랜 시간 동안 내조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여됐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의 주식 순수하게 최태원 회장의 것만은 아니고 그렇죠, 투기자산은 그렇죠. 아니고 그래. 노관장도 기여를 하셨다. 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물론 문제는 그렇죠? 이제 노관장이 직접 기여한 게 아니라 노관장의 부친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가고 방패막이 역할을 한 건데 예. 결국 그 기여를 노관장의 기여로 본 거죠. 기여로. 그러니까 근데 전에 그 최태원 회장 SK 주식은 자기 투기자산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투기자산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이후에 취득한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자기 명으로 취득한 재산 그렇죠. 배우자가 특별히 네. 기여를 못한 네. 거 그래서 이거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1심에서는 그래서 이를 특유재산으로 봐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니까 665억 원이라는 게 인정이 됐던 거고 그에 반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건 특유재산이라기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관장 측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재산 분할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예. 사실 위자료도 20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가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 실무에서 예. 위자료는 한 2-3천만 원. 예. 진짜 많은 경우 1억 원. 예. 이 정도까지 인정하는 게 통례인데 예. 이번에 20억까지 인정이 됐어요. 예. 이렇게까지 또 늘어난 이유는 또 뭐예요?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충수를 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노관장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최태원 회장의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 네. 내가 이혼하게 했다. 아, 아이도 갖게 했다 내가. 아, 사실 우리나라 일부 일치자 아닙니까. 네. 이거 마치 이거는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혼인관계를 아예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 그냥 혼인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나쁜 인상을 줬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원래 저기 위자료 산정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최 회장의 경제 수준 그 다음에 지출 성향 그 다음에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나름대로 또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재판부는 그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큰 정신적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높였던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찾아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보면 그 최 회장이 별거 후에 그 동거인이었던 김희영 네.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원을 지출했어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김희영 관장을 위해서 쓰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김희영 이사장을 위해서 집도 지었고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고 그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이게 노관장이 여기 아트센터 나비를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나가라 거기 태고소송 진행했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아마 생활비를 썼던 카드를 끊었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휴. 김희영 이사장한테는 돈을 펑펑 쓰면서 이 진짜 부인한테는 아예 그냥 생활비도 끊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박하게 이렇게 한 행동도 사실 좋게 보이진 않았던 거죠. 아, 그러면 네. 위자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라는 우리나라 혼인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 좀 못된 짓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네. 보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또 그다음에 그 김희영 그 이사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치 두 분이 부부인 것처럼 행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부인이 있고 그렇죠. 사실 이건 불륜 관계인데 네. 마치 이게 정당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의 부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대놓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노소영 관장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됐죠. 그렇죠. 유자료라는 건 결국엔 정신적 피해에 네. 대한 손해액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 종합적으로 반응했다고 보이네요. 근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비판이 좀 있냐면 아 그러면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높여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마치 지금은 네. 최태원 회장이 재산도 많고 지출도 많았으니까 네. 그거에 비례해서 네. 위자료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최대 20배까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있어요. 일각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대중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할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아마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게 다른 사건과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라고 하는 법적에 대해서의 아마 그 비판인 것 같긴 하긴 한데 아무튼 그 최태원 회장 쪽에서 결국에 상고는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산 분할하기 1조 3천억 원대여서 예, 예, 예. 이자만 해도 연간 690억 원 예. 하루 1억 8천만 원 정도 1억 8천 아. 너무나 좀 큰 상황인데 예, 예. 어때요? 그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좀 변경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나요?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해요. 근데 그렇죠. 이미 사실관계는 예. 확정이 됐는데 예, 예. 상고심에서 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냐 약간 그게 어렵겠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법적인 시각인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노관장에 붙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유명히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은 사실 법률적인 쟁점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상고심에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비자금 300억을 지급한 것 외에도 태평양 증권 인수라든가 아니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라는 부분이 인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도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 그 어쩌면 그거는 우리 노관장님이 직접 기여했다고 그러니까.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관장 등의 직접 기여가 아닌데 그 부친의 기여를 노관장의 기여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건 아마 이게 아마 가장 큰 쟁점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예. 평가를 법리적인 측면에서 예. 대법원이 판단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가장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항소심처럼 인정이 되면 항상고로 기가 될 거고 네. 만약에 이게 같이 볼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파기돼서 다시 이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 분할 액수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아무튼 이 사건은 그러면 예. 사건의 규모, 그다음에 어찌 보면 대법원에서 다뤄질 그 쟁점 이런 것들에 비춰서 전원 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판례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물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원 합의체에서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관심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확실 건 아니지만 전원합의체에서 이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7일에 판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오늘 방송 잘 시청하셨죠? 뭐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것 외에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newdangbu@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예, 그럼 제가 그 선별해서 저기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여기 번호 나갑니다. 예, 그래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